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22번째 수업 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둑 입문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바둑돌 두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바둑은 보통 길을 먼저 두고요. 길을 먼저 1, 2, 3, 4 길을 두고요. 보통 이제 처음 바둑 뺄 때는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 중앙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기초 바둑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지금 바둑돌 두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기, 변, 중앙. 바로 기, 변, 중앙.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과 3이 놓인 곳은 1과 3이 놓인 곳은 어디일까요? 1과 3. 이곳은 어디일까요? 1과 3, 4와 2는 바로 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6번, 5번은 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가 되겠습니다. 6과 8이 놓인 것은 맞는 곳을 골라보세요. 6번과 이 8번은 바로 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은 7번도 되고 5번도 변이 되겠죠? 네. 7번, 8번, 6번, 5번은 변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1번, 3번, 2번은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 8이 놓인 곳은 했기 때문에 변이 되겠습니다. 2, 4, 6이 놓인 곳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2번과 4번, 6번이 놓인 곳은 기겠죠? 1번과 3번도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7번, 8번. 이 7번과 8번에 놓인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변이 되겠습니다. 4번, 6번, 2번, 1번, 3번, 5번은 어딜까요? 네, 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본 문제는 7과 8이 놓인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7번이 놓인 곳인데요. 5번과 이 7번, 5번과 7번은 변이겠죠? 네, 지금 변에 있는 곳은 8번도 될 거고요. 네, 6번도 변이 되겠습니다. 기에 있는 돌은 네, 4번, 1번, 3번, 네, 10번, 2번, 9번, 이거는 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곳은 11번은 중앙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본 문제는 5와 7이 놓인 곳은 했기 때문에 변이 되겠죠. 11이 놓인 곳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11이 놓인 곳은 중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중앙이 되겠죠. 지금도 5는 구침일까요? 거침일까요? 구침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걸침은 공격을 뜻합니다. 상대방 1에 걸침이 된 거고요. 6번은, 5번은 자기 집을 지켰기 때문에 구침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은 구침일까요? 걸침일까요? 106은 네, 흑돌에 공격을 가했죠. 그러면 걸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06은 뭘까요? 106은 자기 집을 눈목자로 집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눈목자 구침이 되겠네요. 그리고 7번은 날일자 모양인데요. 날일자 걸침이라고 하고요. 8번은 한칸띔이라고 합니다. 1번은 하점의 기고요. 3번도 하점의 기가 되겠습니다. 5번은 변이 되겠죠. 9번도 변이 되고요. 네, 10번도 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본 문제는 106은요 물어봤으니까 구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눈목자 구침이 되겠습니다. 5와 9, 10은 맞는 곳을 선택하겠네요. 5번과 9번, 10번. 이건 어딥니까? 이건 변이죠. 변인데 이거를 이제 벌림이라고 합니다. 집을 넓힌다는 뜻으로 벌림. 그래서 정답은 벌림입니다. 네, 바둑 입문이 마지막 수업, 포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